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비행기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벨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타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벨럼이라고 있을 거예요. 45만 달러에 4인승이네요. 참고로 5인승의 벨럼도 있습니다. 이거는 99만 5천 달러예요. 1인승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두 배가 돼버리죠. 4인승짜리 벨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훨씬 싸니까요.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구입을 클릭. 자, 그렇다면 이제 벨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수스에다가 연락을 해볼게요. 비행기, 벨럼. 오케이, 좋았어. 자, 저의 벨럼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4인승짜리를 주문해서 그런지 옆에 열리는 문이 없어요. 약간 아쉽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디자인부터 보고 갈게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뭔가 좀 돈이 많은 부자들이 개인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비행기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뭐 괜찮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옆에 문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5인승짜리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5인승은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5인승을 보시면요 옆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우. 그럼 뒤쪽에 한번 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리가 널찍널찍하네요.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좋아요. 자, 여러분들 4인승은 마음에 안 드니까 5인승을 하나 더 사도록 할게요. 자, 벨럼 5인승 99만 달러예요. 이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처음부터 이거 살 거 그랬네요. 자, 벨럼 5인승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문짝이 하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벨럼을 경납고에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야. 자, 여러분들 도색밖에 없어요. 정말 아쉽네요.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 색상은 캔디 레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비행기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기 딸깍. 자,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 내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안해 보이죠? 뒤쪽 맨 끝에는 자리가 좁기 때문에 한 사람만 탈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명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다섯 명이 타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벨롬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발하면은 일단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속도는 느린데요, 이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최고속도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정말 이 녀석은 약간 90만 달러라는 가격이 약간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선회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꺾으면은 선회력은 나름 어느정도 쓸만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오프레스 MK2의 미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섭다. 와, 진짜 무섭네요. 와, 안돼 안돼 안돼. 와, 자, 그렇다면 이제 벨롬의 내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두발. 자, 두발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탈옥 미션을 한번 재현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아이쿠 세상에. 아, 우리 팀 모함 벨럼 안 지킴. 자, 그렇다면 이제 벨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예상하셨지만 이 비행기는 정말로 쓸데가 없어요.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